네, 안녕하십니까. 축구계의 페이커가 되고 싶은 남자 이상혁 캐스터 혁혜입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기다렸던 라리가 이제 재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리가의 한국을 대표하는 서상원 주재원을 모시고 많은 팬분들이 기억해야 될 주요 포인트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주재원 나와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의 직원이고 네. 현재 이제 한국 시장을 담당하러 온 서상원이라고 합니다. 네, 라리가를 앞두고 많은 축구 팬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네. 라리가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췄던 축구가 재개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프로 스포츠의 재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 정부와 스페인 복지부의 모든 이제 지시사항과 조치사항들을 잘 따르고 있었고 이제 라리가가 중단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 정부에서 허락하는 이제 훈련을 어떻게 단계별로 들어올지 저희가 이제 구단들에게 지침을 하고 그걸 또 저희가 컨트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노력 끝에 이제 라리가가 재개를 하게 되었군요. 예, 이제 5월 23일부로 네. 스페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스페인의 이제 프로리그들 중 두 개인 축구리그와 농구리그의 재개를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서 저희도 이제 여태까지 계속 정부가 재개할 순간을 기다리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6월 12일 한국 시간으로 6월 12일 금요일 새벽에 라리가가 재개를 합니다. 네, 또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또 좀 참고를 했던 리그들이 있다면요?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분데스리가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이제 유럽 빅리그들 중에서는 네. 재개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프로리그들이 진행이 되는 데가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한국의 K리그와 그다음에 한국의 프로야구인 KBO가 이제 재개를 하게 되어서 저희가 이제 재개한 리그들에게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을 하고 어떠한 방법들로 재개를 하였는지 그런 프로토콜과 매뉴얼들을 저희가 이제 정식적으로 K리그와 KBO에게 요청을 했었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흔쾌히 공유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것 또한 이제 참고를 해서 지금 이제 리그 재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라리가가 재개를 하는데 또 서상원 주자원의 또 몫이 좀 컸네요. 아니요. 조금, 네, 그렇죠. 아주 조금, 예. 네. 한국의 리그를 또 참고하다 보니까 네. 또 많은 노력 끝에 이렇게 또 라리가가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약 3개월 정도 좀 있다 보니까는 많은 축구 팬들이 지금 현재 라리가의 주요 포인트, 예. 뭐 순위나 유럽 대항전, 뭐 강등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이제 우승 경쟁을 하고 있던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승점 2점 차밖에 안 나서 우승 경쟁에 있어서는 이제 치열한 막바지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라리가에서는 1위, 3, 4위까지 유럽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얻게 되는데 지금 3위가 세비야, 그 다음에 4위가 레알 소시에다드, 그 다음에 5, 6, 7위 헤타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발렌시아인데 지금 발렌시아랑 3위인 세비야랑 5점 차밖에 안 나요. 뭐 이강인 선수가 속한 발렌시아도 유럽 대항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예, 또 발렌시아는 저번 시즌에도 챔피언스 리그를 갔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가고 싶어하는 욕심이 클 것이고요. 그만큼 이 다섯 개 팀의 시즌 막바지의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강등권을 이제 피하려고 하는 경쟁이 사실상 라리가에서 가장 치열한 네, 경쟁입니다. 거기서 이제 또 우리 대한민국 팬들에게는 이제 기송용 선수가 속해 있는 마요르카가 아직까지는 이제 최하위 3위 팀에 제일 위에 있는 팀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강등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네. 그 아래 팀들의 또 이제 일부에 잔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굳게 갖고 아마 끝까지 아마 마지막 라운드까지 누가 강등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안 날 것 같아요. 네. 또 좀 개인적으로는 기성용 선수가 이제 생존을 하는데 네, 잔류를 하는데 네. 정말 큰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28라운드가 열리는데 28라운드 주목해야 될 매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28라운드의 가장 첫 번째 경기가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는 많이 유명한 세비야 더비로 시작을 할 것이고요. 이제 세비야 대 레알 베티스 경기. 이 경기가 할 때마다 스페인 내에서는 이제 세비야라는 도시가 멈춘다는, 네. 왜냐면 다 축구를 보러 가기 때문에 멈춘다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아주 치열한 이제 더비, 세비야 더비 경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강인이 속해 있는 발렌시아도 레반테가 또 발렌시아의 같은 도시에 있는 네. 팀이기 때문에 발렌시아 더비예요. 아. 그래서 더비는 더비다. 더비는 더비다. 더비는 더비이기 때문에 발렌시아 레반테 경기도 네, 주목해야 할 경기고 그 28라운드 일정을 제외하고도 좀 이강인 선수가 속한 발렌시아하고 또 마요르카의 주요 일정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다음 라운드 29라운드에 레알 마드리드 홈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또 발렌시아랑 붙게 됩니다. 아, 네. 네, 레알 마드리드는 우승을 향해 가야 되고 발렌시아는 네. 챔피언스리그를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네. 경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비아레알은 항상 매 시즌 유럽을 진출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 경기도 좀 주목할 만한 경기라고 보면 되고 기성용 선수가 있는 마요르카가 훨씬 더 재미있는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라리가의 탑3라고 불리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세 팀을 다 한 번씩 지금 붙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 세 경기 다 아무래도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반가운 경기는 아니겠지만 한국 팬들에게는 가장 또 반가운 그리고 가장 기대를 많이 모을 경기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기성용 선수 대 예. 메시의 맞대결. 그렇죠.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또 한 주는 기성용 선수가 대 마요르카 대 바르셀로나, 네. 또 한 주는 발렌시아 대 레알 마드리드. 네, 네. 그렇게 너무 좀 재밌겠네요. 네, 다행히 네. 재밌는 경기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원래 라리가가 중단되기 전에 저희가 매 라운드 4개의 이제 아시아 프렌리 시간이 있었어요.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 오후 1시 반, 그다음에 4시. 이거를 이제 토 일로 나눠서 아시아 프렌리 경기가 라운드별 4경기가 있었는데 이제 재개가 되면 주중 경기도 많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즌을 7월에는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중 경기는 안타깝게도 다 이제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는 저녁 경기일 거지만 주말에는 무조건 토요일 한 번, 일요일 한 번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경기가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아시아에서는 저녁 한 8시, 9시 때? 예, 저녁 8시죠. 네. 한국에서는.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게 스페인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운 나라고 조금 있으면 여름이라서 만약에 오후 1시 경기가 30도 이상이 예상이 되면 사실 저희 라리가 이제 연맹에서는 그거를 2, 3주 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경기 시간을 배치를 할 건데 30도가 넘으면 경기를 1시에는 못 합니다. 네. 아예 경기를 못 합니다. 네,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가장 먼저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건강과 안전을 언급했는데 거기에 연장선상은 교체 선수들? 네, 교체 선수들도 저희가 그래서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기존의 3명이 아니라 5명으로 늘렸고 네, 한국에 있는 많은 축구 팬들의 또 궁금해하는 점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기성용 선수가 사실 좀 단기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때 그 계약 시점보다는 지금 좀 늦춰진 상태인데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래 FIFA를 통해서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프로 축구 선수들의 이제 계약이 6월 30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FIFA에서 트랜스퍼 윈도우를 미뤄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근로법, 노동법이 나라별로 다 달라서 스페인은 이제 6월 30날까지 돼 있는 계약을 이제 특별하게 라리가와 스페인 축구협회와 함께 얘기를 해서 구단들이 6월 30날 계약이 끝나는 선수들과 직접 이제 합의를 보는 걸로 결정이 나서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30날 계약이 끝나는 선수들과는 이번 시즌이 끝나는 기간까지 이제 6월 30일을 넘더라도 하기로 되어 있으니 또 마지막으로 또 라리가 이제 재개하는 입장에 앞서서 마지막 팬분들께 또 한마디 좀 전해 드린다면 네 일단은 저희가 라리가가 재개를 함에 있어서 스페인 정부와 그다음에 스페인 복지부 그다음에 스페인 축구협회 그리고 라리가 이 네 기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항상 선수들 코칭 스텝 지원 스텝 기타 등등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라리가가 중단됐을 때부터 지금 재개할 때까지 계속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뭔가 상황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중단이 될 또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팬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또 안전적으로 네. 리그를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또 코로나가 이렇게 좀 종식이 되어서 축구를 네. 좀 마음 편하게 뭐 눈으로도 보지만 현장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네. 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라리가를 기다렸던 많은 팬분들에게 되게 좋고 유익한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서성원 준세원과 함께 재개하는 라리가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주요 포인트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